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문화 코드의 전가림입니다. 오늘은 제9장 문화 코드로 본 중국의 마지막 단원인 네 번째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들이 말하는 문화란 무엇인가가 바로 이 주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이 문화라는 단어는 상호 주관적이기 때문에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었죠. 뭐 태양에 관한 그런 사례를 들기도 했었고요. 우선 세 사람의 어떤 문화에 대한 정의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방에서 얘기하는 서양의 영국을 대표하는 뭐 테일러라는 학자는 문화라는 것은 물질적인 어떤 결과물을 배제하고 정신적인 활동, 그리고 그것이 물질적인 측면에서 발전된 내용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술, 도덕, 법률, 뭐 풍속, 뭐 이런 걸로서 이제 문화를 설명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중국 사람이 지내는 것은 굉장히 정신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식이라든지 사회 문화, 그리고 어떤 물질 문명의 것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뭐 구체적으로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 어떻게 정의했다라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단지 문화라고 얘기하는 것이 문덕 교화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짱다니엔이라는 철학자가 얘기한 것인데, 이 사람은 중국의 전통적인 문화와 속칭 사회주의적인 물질 문명에 대한 것을 함께 섞어가지고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과 심리적인 측면과 행동적인 측면으로서 나타난다. 그렇지만 그 주관적인 어떤 가치관은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이론적이거나 철학적인 측면으로서의 문화를 정의를 한다는 것이 쉬운 부분은 아닌데, 뭐 우리가 비교적 이것을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에 의해서 서로의 어떤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정의를 했다. 그래서 상호 주관적인 개념이 강하다. 다만 짱다니엔이라는 사람은 정신적인 문화에 더해서 서방에서 강조하고 있는 제도, 물질, 행위, 심리적인 부분을 결합했다라는데 의미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반적인 문화라 그러면은 뭐 생각, 머리로서, 그리고 가치관으로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는데, 이것이 점점 눈에 보이거나 행동의 양식이거나 어떤 틀로, 제도, 뭐 이런 것, 격식, 이런 걸로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중국 사람들도 적어도 근대와 현대를 통해서 파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협의, 그리고 특정 분야 어떤 특정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다 그러면은 그 내용들이 이제 더 포괄적이고, 그리고 더 넓은 의미로서 해석하는 그러한 문화의 관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책을 보게 되면은 강진석의 중국 문화 코드를 보게 되면은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 문화의 기본적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 사람들이 보는 중국은 자신의 어떤 중심에 의해서 모든 것을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중국 중화화의 어떤 개념들이 나타난 것도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의해서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왜? 문화적으로 가장 우월했고, 그리고 뛰어난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상당히 풍부한 경제력에 바탕해 가지고서 그것을 지배해 왔기 때문에 항상 자기 중심이 가장 뛰어나고 남은 그것보다 못하다 하는 그런 차별적인 관점으로서 문화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어떤 문화적인 특징을 항상 좋게, 그리고 뛰어나게, 마치 신이 주거나 천하의 세계의 한 복판에 있거나 중심에 있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경우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용어 자체도 굉장히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용어의 어떤 공통 분모를 보게 되면은 핵심적인 내용은 중심에 있다. 모든 것은 중국의
한정돼 있고 중국만이 다른 거와 구별이 된다라는 시각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중국의 사회, 문화, 자연, 환경과 관계된 내용인데요. 민족, 문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여기에서는 다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민족, 문화, 다원의 코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왜? 남북의 동서의 거리가 상당히 큰 나라지 않습니까? 북쪽에서 눈이 내리는데 남쪽에는 해수욕을 하고 있고 사막이 있고 또 늪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56개의 민족이 서로 다른 어떤 생활 양식을 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교류를 하면서 섞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문화를 한 단어로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긴 시간 속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서로 교류를 하면서 만들어진 하나의 형태가 문화다 보니까 이 문화가 가지는 특징이 굉장히 복잡하다.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의 문화가 축소지향, 작은 것을 좋아하고 작은 것으로 계속 만들려는 그런 어떤 공간적인 한계 속에서 적응하려는 것들이 강하다 그러면은 중국 문화는 그런 특징도 있고 그렇지 않은 특징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일본의 문화를 얘기했을 때는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 아니면은 뭐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는 특징으로서 설명이 되는데 중국 문화를 설명할 때는 그것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가지 예로서 제가 만두를 가지고 얘기했었죠. 북방에서는 설때 만두를 먹는 풍속이 있는데 남방에서는 쌀 자체를 먹는 풍속보다는 면을 먹는 풍속보다는 쌀을 먹는 풍속이 강하다 보니까 쌀로 구사하는 뭐 이런 특징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죠.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손으로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숟가락이나 젓가락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고 자연적 환경에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그것을 문화로서 발전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의 문화가 떨어지느냐? 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중국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좋아하지만 이슬람권에서는 돼지를 나쁜 동물, 더러운 동물로 하는 것이 첫 번째 부패하기 쉽고 목축을 하는데 돼지는 항상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가축,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었다는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돼지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와 문화적인 코드는 이슬람권에서는 더운 지방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돼지고기를 불경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서, 위생적이지 못한 것으로서 이해하고 이슬람권도 그러한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같은 문화 코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또 일부에서는 중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 상당히 주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민족이라든지 그리고 자연 환경이라든지 이 어떤 복합적인 내용들이 서로 교류에 의해서 혼재되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가 하나의 문화처럼 형성돼서 무엇이 특별하다, 무엇은 중국 사람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북쪽에는 북쪽의 문화가 있고 남쪽엔 남쪽의 문화가 있고 동쪽엔 동쪽의 문화가 있고 서쪽엔 서쪽의 문화가 있는데 이거 모두 중국이라는 공간적 범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중국의 문화는 복합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화라고 얘기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가지고 여행하다 보면 아 갑자기 김치가 당기는데 아 김치하고 라면 먹어. 김치하고 스파게티. 김치하고 스파게티는 같은 공간 내에 존재하던 음식이 아닙니다. 근데 한국 사람의 기본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김치하고 스파게티는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것이 다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김치를 보면 아 이건 한국 사람을 대표하는 음식이야. 우리는 김치로서 하나의 문화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라는 동질성을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탈리아 사람들한테는 아마 그런 문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화를 얘기했을 땐 동질적이고 보편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때로는 특수한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남쪽의 김치는 맵고 북쪽에 있는 김치는 덜 맵지 않습니까? 물김치 이런 것들은 뭐 고춧가루
밀가루가 거의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하나의 김치라는 특징으로서 동질성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젓가락을 가지면서 우리는 아시아 문화권이라고 얘기하지만 일본은 젓가락의 모양이 한국과 다르고 또 중국도 젓가락을 사용하지만 중국의 젓가락이 일본과 한국과 다른 그러한 하나는 같으면서도 또 상황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그런 문화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중국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중국 중화 화하라는 표현을 썼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서양의 문화권에서는 신은 인간보다 위에 있는 절대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중국은 천자, 황제가 신의 아들로 표현됐기 때문에 신과 황제는 같은 공간과 같은 계급과 같은 그 바운더리 안에서 존재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신화가를 얘기했을 때 신은 절대적인 무슨 신이 나오고 무슨 신이 나오고 하는 특징이 우리는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예. 누가 뭘 더 잘했느냐, 누가 더 신과 같은 능력을 발휘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그 포인트로 작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측면으로 모든 것을 평준화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신과 인간이 다르다라는 서양 문화권과는 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의 문화적인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일반 대중은 농경문화의 바탕을 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비가 와야지 농사가 잘 되고 또 가물면 안 되고 하는 그런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하늘 그 천자라는 하느님의 자식이 그것을 지도하거나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하늘에 점을 치고 그 점치고 하늘의 뜻을 아는 건 누가 만든 것입니까?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과 신이 구별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바라보고 비를 내리면은 비만 맞으면 되는 거고 가물면 가물구나 하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극복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얘기하는 황제, 천자 그리고 뭐 화하 뭐 이런 우뛰어난 그러한 문화적인 특징은 신과 인간을 동일시하거나 같이 움직일 수 있고 또는 우리가 신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동양에서의 신은 절대신이라는 것을 상정하지 않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그런 것이 더 강하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일러서 오늘은 기독교를 믿지만 내일은 불교를 믿고 모레는 천주교를 믿고 나한테 이익만 되면 된다. 어떤 신이든 나랑은 상관이 없다. 절대신이라는 걸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기독교는 유일신의 체제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일신, 나의 신을 믿지 않으면 너는 죽어 마땅해 라는 표현들이 존재하지만 동양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문 앞에는 이슬람교의 어떤 사원이 있고 그 뒷문에는 또 불교의 또 앞에는 뭐 기독교 그것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마련한 것은 결국 신을 논하기 앞서가지고서 어떤 공동체, 우리는 다 같은 인간의 틀 속에서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우리가 연구하면 그것을 이해하거나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을 칠 때 몇 년도, 몇 월, 몇 시에 태어난 걸 중시하죠, 우리는. 근데 서양의 점을 보십시오. 뒤집어서 나오는 것이, 그날의 운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신이 정해준 섭리에 의해서 판단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징들도 다르다. 그래서 세 번째, 중국인들은 신을 논하기에 앞서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거대한 신화를 구축하기보다는 고통받는 민중에 의해서 주역, 점을 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희한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국에서의 어떤 종교 산업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 사회주의 체제라는 것 특징도 있지만 중국 사람이 믿는 그 신이라는 것이 나와의 별개의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연동될 수 있다.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신도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연동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을 보게 되면은 신들의 세계와 일반의 세계를 이원화시키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그러한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무래도 다양한 문화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 존재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무질서한 것을 질서를 만들고 끊임없이 질서를 만드는 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지 신이 있고 사람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특징이 중국 속에 중국인들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좀 희한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일단 중국의 문화적인 것은 문화적인 우월성에 기초를 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문화가 존재해서 하나의 특징적인 내용으로서 규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세 번째로는 신과 인간과의 관계는 평등하거나 서로 연동될 수 있는 작용으로 본 것이지 신과 인간을 구별해 가지고서 이것을 판단하지 않았다. 그리고 문화적인 동질성은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로 찾을 수도 있지만 또는 그러한 핵심적인 요소가 상대방과 나를 구별하는 그런 차이성, 특수성으로도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김치로서 한국인을 판단하지만 또 같은 김치를 먹지만 우리는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뭐 어디 평안남도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와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나누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것이 중국 문화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 문화의 기본적인 특징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일종의 복잡계라는 단어로서 정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업은 일단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문화적인 특징을 살펴보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결론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기 굉장히 힘들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 구장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